대해서 이제 좀 더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그 조그만 물질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았다 왼쪽으로 돌았다 하는 게 어떻게 단백질 구조 변화로 바뀔까, 이걸 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이거는 파이토크롬 단백질의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X선 회절 방법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렇게 찾았는데요. 뭐 자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이게 파이토크롬이 대충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파스 도메인은 여기 청색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가프 도메인은 여기 녹색으로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파이 도메인은 이 주황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프 도메인에 색소단이 붙어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여기 하늘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프 도메인 한쪽에 이렇게 색소단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 구조를 잘 보시면은 좀 재밌는 구조가 보이는데요. 여기 이 파이 도메인에서 이렇게 이렇게 헤어핀처럼 이렇게 이렇게 끈이 하나 나와가지고 이 색소단 쪽을 이렇게 덮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마치 이 가프 속에 이게 색소단이다 그러면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쪽 파이 도메인에서 이렇게 끈이 나와서 이걸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빛을 적색광을 주거나 원적색광을 주면은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회전이 어떻게 이 구조의 변화로 이렇게 이어질 것인가? 결국은 그 구조 변화가 일어나야지만이 생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게 굉장히 복잡한 스토리인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아마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지금 빨간색이 그 색소단이고요. 얘가 PR폼입니다. PR폼일 때는 이 그 이렇게 헤어핀 이렇게 쭉 이렇게 늘어 이렇게 길어진 그 끈이 이렇게 위에를 덮고 있습니다. 그 덮을 때 그 여기 뭐야 아스파틱산이라고 이제 아미노산의 일종인데요. 아스파틱 애시드하고 알진이라는 아미노산이 이렇게 서로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얘가 적색광을 받아서 얘가 빙그르를 이렇게 돌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이 R과 D가 결합을 하지 못하고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면은 이 헤어핀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스피닝을 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쫙 바뀌게 되고, 그러면 얘가 돌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연결되어 있는 이 파이 도메인이 이렇게 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물론 돌리는 게 뭐 360도 돌거나 그러진 않고 이렇게 살짝 비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도시카로 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파이로크롬은 이렇게 PR 상태에 있다가 얘가 적색광을 받으면 얘 구조가 살짝 바뀌고요. 거기에 따라서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 구조가 살짝 바뀌어서 파이로크롬이 이렇게 살짝 형태를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바뀐 형태가 아직 정확하게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뭐 전사 조절 단백질을 조절한다거나 뭐 기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싹을 트게 만든다거나 또는 이렇게 뭐 염록체를 발달시킨다거나 하는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잘 보시면은 이 파이로크롬은 빛에 의해서 이렇게 온 되거나 오프 되는 스위치예요. 그러냐면 자, 파이로크롬은 적색광을 주면은 PFR로 이렇게 딱 턴 온 돼요. 딱 액티브해지고 활성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원적색광을 주면 PR로 싹 바뀌어버리면서 오프 상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온 됐다가 오프 됐다가 우리가 마치 스위치를 턴 온 시켰다가 턴 오프 시켰다 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본다란 말은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광수용체가 빛을 흡수해서 단백질 구조가 바뀌고 그래서 생화학적 기능이 바뀌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식물이 광수용체가 있고 파이토크롬이라는 광수용체가 있어서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눈이죠. 그렇죠? 파이토크롬이 눈이에요. 그래서 눈인데 그럼 식물은 이 도대체 파이토크롬이란 눈을 가지고 뭘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하는 일이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싹이 틀까 말까 이런 것도 조절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말고 좀 더 재밌는 걸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눈을 가지고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여러분이 눈 가지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나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또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혹시 옆에 있지 않나 이런 것도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식물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식물도 사실 생각해 보면요, 내가 이렇게 혼자 딱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옆에 또 다른 식물이 살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거는 이것도 역시 제가 봄에 찍은 사진인데요. 큰 까치꽃이라고 그러고, 그냥 정식 이름은 뭐야, 큰 개불알꽃. 그런데 좀 이렇게 듣기가 좀 안 좋아서 보통 요즘 까치꽃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자, 이 까치꽃을 보시면 까치꽃 옆에 이렇게 막 풀들이 나 있는데 궁금하죠? 과연 이 까치꽃은 옆에 풀이 있다는 걸 알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알까요? 자, 이제 식물도 자기 옆에 식물이 있다는 걸 안다라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이제 좋은 증거가 이건데요. 이거는 지금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이제 혼자 키우면은 토마토가 보통 이런 상태로 살아요. 이렇게 넓직하고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이렇게 키도 별로 안 큰 상태에서 이렇게 쫙 자라요. 그런데 토마토를 옆에 다른 토마토들을 막 같이 심어두면요, 이렇게 자라요. 이렇게 널찍하게 퍼져 자라는 게 아니고 위로 쭉 자라 올라가요. 여러분이 밖에서 나무를 보셔도 그래요. 나무가 혼자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지가 옆으로 쫙 퍼지면서 넓게 자라죠. 근데 숲속에 있으면 어때요? 그냥 쭉 위로 자라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주인이 이 토마토한테 야, 너 옆에 다른 토마토 있으니까 빨리빨리 자라라고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토마토들이 촘촘하게 있으면 이렇게 길게 자라는 건 뭔가 방법으로 옆에 다른 식물이 있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할까? 자, 마치 그거는 이런 상태하고 비슷해요. 제가 여기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자, 여기 있는 잔디는 뭐 특별히 상관없이 빛을 잘 받아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잔디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는 잔디는 옆에 이렇게 커다란 나무가 있어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주변에 식물이 있다라 하면 그 말은 이 식물에 의해서 그늘이 만들어진다는 소리예요. 결국은 그래서 식물이 내가 지금 그늘에 있다 없다를 알면은 이 식물이 옆에 식물이 있다 없다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할까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다시 더 광합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식물은 제가 이게 어떻게 말하냐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그 이 청색 광 이렇게 파란색 빛하고 빨간색 빛을 흡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흡수를 해버리고 나면은 그 통과한 빛은 어떻겠어요? 빨간색 빛이 거의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잎사귀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한번 찍어봤어요. 이 잎사귀를 대고요. 빨간색 빛을 위해서 100%를 딱 준 후에 얼마나 통과하나를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빛이 얼마나 통과를 했나. 적색광일 경우에는 잎사귀 아주 얇은 잎사귀를 하나만 썼음에도 불구하고 90%는 흡수를 해버리고 겨우 통과를 하고 있는 빛은 한 10% 정도밖에 통과를 안 해요. 근데 옆에 나무들이 많으면은 이게 뭐 잎사귀가 몇 개만 되면 거의 없어져 버리겠죠. 그렇죠? 그에 비해서 이 빨간색보다 약간 긴 파장 730나노미터 정도는 같은 잎사귀를 통과했을 때 얘보다는 훨씬 더 빛이 잘 통과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모습을 보여요. 이거는 지금 약간 그래프가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거는 X축은 지금 빛 파장이고요. 이거는 빛의 세기예요. 그러니까 파장에 따라 빛의 세기가 어떻게 되나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 청색 선으로 나타낸 건 그냥 나무 그늘이 아니고 그냥 바깥에서 그냥 햇빛 아래서 어떤가를 봤어요. 그냥 보통 햇빛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시광선대가 거의 균일하게 이렇게 존재를 해요. 빛 세기가. 그런데 이 지금 녹색으로 보이는 건 나무 그늘에서 빛의 세기를 측정한 거예요. 나무 그늘에서 빛의 세기를 측정해 보면은 보세요. 청색광 거의 다 흡수돼 버리고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뭐야? 빨간색 빛도 거의 다 흡수돼 버리고 없어요. 이건 광합성을 하느라고 다 흡수를 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주 신기하게 뭐 신기할 것까지는 없는데 여기를 보세요. 여기 아까 제가 원적색광이라고 말했던데 730나노미터는 거의 흡수가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쉽게 옆에 빛이 있나 없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여기는 이 빨간색 빛하고 원적색광 빛이 거의 1:1로 존재를 해요. 근데 나무 그늘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원적색광이 훨씬 많죠. 그렇죠?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면
알아낼 수 있다면 식물은 옆에 다른 식물이 있나 없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저게 말했을 때 이 파이로크롬이 광 스위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빨간색에 의해서 PFR이 되고 파레드 위에서 그러니까 원적 색감 위에서 PR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빛이 아니 그늘에 없을 때는 얘가 거의 1:1 상태로 있겠죠. 그러다가 나무 그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로 이게 원적 색감이 많기 때문에 주로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럴 겁니다. 나무 그늘에서는 PR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그늘이 아닌 곳에서는 PFR이 훨씬 많은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이 파이로크롬을 통해서 이게 적색광이 많은지 원적색광이 많은지를 통해서 이 식물은 아 이 옆에 또 다른 식물체가 있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럼 이걸 알아서 도대체 식물은 뭐에 쓰려고 옆에 다른 식물이 있는지 알까요? 식물 옆에 있는 또 다른 식물은 얘가 친구일까 적일까요? 적이겠죠. 왜냐하면 옆에 있는 식물이 자기한테 필요한 햇빛을 다 써버릴 거잖아요. 또 영양분도 다 뺏어가고. 그래서 식물은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그늘 속에서 키우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라는 식물하고 이렇게 자라는 식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식물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식물은 계속 그늘 속에 남아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길게 자라면 이렇게 그늘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조금 생겨나죠. 그래서 이런 걸 어떤 반응이라고 그러냐면은 식물이 음지 도피성 반응을 보인다. 그러니까 음지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반응을 보인다. 물론 이제 광합성에 필요한 빛을 찾아가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래서 자 결론으로 파이토크롬이라는 눈을 사용해서 식물은 무엇을 할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식물은 파이토크롬을 통해서 옆에 다른 식물이 있나 없나를 알아내고 만약에 다른 식물이 있다 그러면은 재빨리 이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집에서 식물 키우거나 그러면 빛이 약하면 어때요? 식물들이 굉장히 길게 자라죠. 굉장히 약하게 자라는 게 이 식물은 아 여기는 지금 빛이 부족하다. 뭔가 길게 자라다 보면은 빛이 많은 곳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길게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엄지 도피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 식물도 사람처럼 광수용체를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빛을 보고 그 빛을 그 눈을 사용을 해서 광수용체를 사용해서 옆에 주변에 다른 식물이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살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